박지영 씨가 보내신 사연입니다. 자, 추석의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추석의 추억. 펑원 사연이라고 솔직하게 밝혀주셨어요. 아, 솔직해요. 결혼하고 맞는 추석 명절이었어요. 시댁에는 시할머니와 시어머니만 계셨죠. 저는 친정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고3 때부터 제사를 지낸 탓에 명절 음식 만드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야무지게 하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시어머님이시죠? 아유 아가야, 너는 할 거 없다. 웬만한 건 내가 다 했고 나물은 할머니 담당이셔. 그냥 옆에서 보면서 할머니가 어떻게 하시나 그 배우기는 하려 말았지. 이러셨어. 할머니 옆에 서서 나물 무치시는 걸 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데 어라? 할머니께서 나물에다가 마늘을 듬뿍 넣으시는 거예요. 할머니, 근데 제사 음식에는 마늘 안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할머님이, 죽은 놈들이 뭘 알아? 어차피 내 입에 들어갈 건데, 어? 맛있어야 될 거 아니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할머니. 개시 사연 좋았습니다. 개시 사연이었습니다. 죽은 남들이 뭐라냐? 내가 맛있던데 어차피 내가 먹을 거 아니냐? 익명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예. 인터넷에서 퍼온 글이에요. 밝혀주셨어요. 온 글. 입술이 너무 얇아 간사해 보인다는 소리를 하도 들어서 너 입술이 얇으면 제일 간사해 보이지 않아? 입술이 너무 얇아 간사해 보인다는 소리를 하도 들어서 네. 필러를 맞으러 병원에 갔어요. 국소 마취 크림을 입술보다 더 넓게 바르고 랩을 씌우고 30분 정도 멍때리고 있으니까 간호사분이 오시더라고요. 마취 크림 닦아드릴게요. 근데 마취가 제대로 안 됐는지 랩을 벗기는데 감각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 마취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만지는 게 다 느껴져요. 마취 되셨어요. 전 너무 억울했어요. 내가 마취가 안 됐다는데 어떻게 자기가 안다는 건지. 가뜩이나 입술 필러 엄청 아프다던데 마취 안 된 상태에서 맞을까봐 공포에 질려서 저 진짜 마취 안 됐다니까요? 했더니 간호사님이 환자분 지금 콧물이 입술까지 흘러있는데 모르셨죠? 콧물이 모르셨죠? 마취된 거 맞아요. 마취 잘 됐습니다. 마취 잘 됐구만. 자, 이정수 씨의 사연을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새 차를 뽑고 신나게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림동 난곡 사거리를 지나갈 무렵, 여기는 잘하는 동네인데 갑자기 제 차선으로 고급 세단이 들어오는가 싶더니 들이대는가 싶더니 제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쿵하고 충돌했습니다. 그 차의 과격한 운전에 너무나 화가 난 저는 차를 갓길에 대고 운전자에게 내리라고 신호를 보냈죠. 내려! 그러자 운전자는 내리지 않고 전 너무 열이 받을 대로 받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곱상에 생긴 아주머니셨습니다. 전 그 아줌마의 창문 쪽으로 얼굴을 바짝 들이밀고 소리쳤습니다. 아, 창문 좀 내려봐요! 창문 좀! 그러자 아줌마가 창문을 안 내리고 버티는 겁니다. 아줌마! 창문을 내려보라니까! 샤짝! 왜 내려! 아줌마는 약 창문을 1cm 정도 내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1분만 기다려주세요 하는 겁니다. 완전 열받아 차에서 내려요. 아 짜증나. 목소리 진짜 짜증난다 하고 호통을 쳤고 격분한 제 모습에 놀랐는지 아줌마는 창문을 모두 내렸습니다. 그제야 전 왜 아줌마가 1분만 기다려달라고 했는지 알았습니다. 창문 열리자 안에서 방구 썩은 냄새가 엄마의 팔순잔치입니다. 윤혜진님께서 보내셨고요. 네. 엄마의 팔순잔치를 맞아 11명의 손주들이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와, 11명. 오, 축구팀이네. 23살 큰 조카를 필두로 4살 막내까지 임영웅의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고 노래가 끝나면 입고 있던 자켓을 펼쳐 하얀 티셔츠에 할머니를 향한 메시지 존경하는 할머니 사랑해요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제일 막내 4살 조카가 존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아, 불안하다. 제일 큰 조카가 요와 느낌표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뭐 이런 식으로요. 준비한 대로 안무도 잘 마치고 드디어 마지막 메시지 이벤트만 남은 상황에서 그만 막내 조카가 자리를 이탈해서는 뭐를 담당한 자기 친누나한테 쪼르르 달려간 거예요. 그 결과 존경하는 할머니 사랑해요가 경하는 할머 존니 사랑해요. 경하는 할머 존니 사랑해요. 경하는 할머 존니 사랑해요가 돼버렸고. 야 정말 사랑하는 느낌이 더 드는데요. 우리 엄마는 존니 어이없어 하셨어요. 노래를 저기 윤종신의 존니로 했어요. 존니. 그 노래 사랑해서. 자 글쓴이 이름이 특이하십니다. 홍보의 씨입니다. 홍보의. 네. 응? 제목은 가을이 되면 찾아오는 아픈 기억입니다. 때는 10년 전 가을로 접어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잠을 자는 바람에 눈 뜨자마자 후다닥 씻고 얼른 옷을 챙겨 입고 출근하려는데 여보 오늘부터 쌀쌀하대. 바람막이 잠바라도 하나 걸치고 가. 잠바? 어딘데? 옷장에 있을 거야. 얼른 입고 나가. 여기다. 나 간다. 그렇게 후다닥 나와 만원 버스를 차고 만원 지옥철을 차고 회사에 타고겠죠? 예. 예. 좀 분명히 차고라고 써있네요. 미안합니다. 그렇게 후다닥 나와 만원 버스를 타고 만원 지옥철을 타고 회사에 도착하니 8시 55분. 휴 오늘도 간신히 세입. 그렇게 자리로 와서 외투를 벗는 순간 바람막이 잠바 모자 안쪽에 찌찌기에 와이프 윗 속옷이 붙어 있는 겁니다. 아하. 윗 속옷이라고 표현하셨네요. 윗속옷 브래지얼. 아 너무 놀라서 우선 다시 잠바를 입고 화장실로 달려갔죠. 그리고 와이프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잠바에 자기 속옷이 있어. 어머나 아 그게 왜 거기지. 웃음이 나와 지금. 아무튼 나 이거 버린다. 안돼 아 그거 비싼 거야. 가지고 와. 이걸 어떻게 갖고 가. 어떻게 갖고 가 이걸. 아 어떻게나 갖고 와. 버리지만 그 버리기만 해. 알아서 해. 아 평소 가방도 안 갖고 다니고 그날따라 딱 붙는 바지를 입어 바지 주머니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찬바에 넣자니 혹시라도 삐져나와 누가 보기라도 하면 이 완전 변태를 몰리기 뻔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저는 미쳤어. 왜 한 군데 있죠? 입기로 결정했습니다. 입기로 결정을 했어요. 입겠습니다. 그렇지. 입겠습니다. 주섬주섬하네 입고 티셔츠를 입고 잠바 지퍼를 딱 올리니 그냥 가슴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게 일하는 내내 잠바 한 번을 못 벗고 하루 종일 땀 흘렸던 그날이 9월이 오면 떠오릅니다. 아~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자, 박명진 씨의 사연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조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수. 이제 막 일을 배우는 단계라 모든 게 미흡한 초보죠. 그날은 현장에서 전기 배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배선 차단기 확인을 하신다고 반장님이 맨손으로 이것저것 만지시더라고요. 아, 반장님 장갑 끼고 하세요. 아, 인마 너 같은 초짜나 장갑을 끼는 거고 나는 현장 반만 30년이야 인마 괜찮어 하시더니 계속 작업을 이어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현장 반만 30년이야 괜찮어 하신 순간 반장님이 양손에 전선을 하나씩 잡으신 채로 대략 3초간 가만히 허공을 주시하다가 크게 움찔하더니 몸을 움츠렸다 폈다 하시면서 사정없이 떠는 겁니다. 큰일이다. 이거 감전이다. 저는 무조건 반장님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반장님을 만졌다가는 저도 감전이 되기 때문에 잽싸게 달려가서 있는 힘껏 반장님 옆구리에 2단 날라차기를 날렸죠.
그러니까 손을 대면 나도 전기가 오를까 봐. 네. 어? 반장님이 이거 어떻게 소리인지? 꽉! 꽉! 이게 써 있어. 꽉이라고 써 있어. 꽉! 소리와 함께 반장님은 날아가셨고 저는 반장님을 살렸다는 안도감에 급히 달려 나왔습니다. 반장님, 괜찮으세요? 너 뭐야? 미쳤어? 아, 반장님 기억도 못하시네. 반장님 감전되셨어요. 저 아니면 반장님 돌아가실 뻔했다고요. 하이, 이 밥 그거 아니야 그거. 나는 갑자기 똥구멍이 간지러운데 손이 없어서 다리를 떤 거라고. 아이고 역구리야. 똥꼬를 간지러워서 그러고 있네. 간지러운데 이제 전선을 함부로 놓을 수가 없으니까. 네, 너무 많이 전선을 함부로 놓을 수가 없으니까 간지러우니까 막 이렇게 한 거죠. 야! 다리가 꽥! 반장님 죄송해요. 전 정말 감전되신 줄 알았어요. 아, 뭐 그 순간 그분은 최선을 다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최선을 다했죠. 이것도 익명으로 올려주셨어요. 어허. 무섭습니다. 어렸을 땐 순진해서 엄마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특히 명절날 친척 어른들에게 용돈을 받으면 엄마한테 맡겨놔. 그거 엄마가 모았다가 나중에 어른 되면 다 돌려줄 거야. 그 말을 믿고 모두 엄마한테 드렸죠. 그 모습을 본 삼촌이 저를 부르더니 야, 이제 너도 국민학생이 됐으니까 얘 진실에 눈을 둘 때가 됐어. 어? 엄마가 하는 말 다 거짓말이야. 절대 못 돌려받아. 나도 그랬어. 이러면서 자신과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내 재산을 돌려받을 권리, 받은 후 자산의 운용 방법, 추후에 생길 증여세, 상속세 문제 등등 논리적으로 엄마를 설득할 방법을 저에게 주입시켰어요. 그 삼촌이. 저는 다짐했죠. 집에 가자마자 이 방법을 쓰겠다고. 큰 집에서 돌아오자마자 엄마는 피곤하다고 방에 들어갔고요. 저는 우선 가장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내 의견을 피력하려면 말투와 눈빛, 제스처와 함께 신뢰를 줄 수 있는 의상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8살 인생, 지금까지 이런 진지함은 없었다. 이것은 어린이인가 성인인가 싶을 정도로 목소리를 깔고 문을 열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탐!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돈 얘기할 거면 나가! 네! 네, 어머니.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게 뭐야? 돈 돌려받는 방법 알려준다며! 못 돌려받는다는 거죠. 아, 예. 방법은 있는데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44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제목이 잘못됐네요. 야, 이 어머니 진짜. 아. 추석 용돈 돌려받는 방법이 아니라 추석 용돈 안 돌려주는 방법인데요. 아니, 예, 방송놈들이 낚인 거죠. 아, 재밌어요. 주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김준서님께서 보내셨고요. 저희 집 고양인 양이가 중성화 수술을 했는데 며칠간 설사를 하더라고요. 수술 부위에 물이 닿으면 안 되니까 스팀 타월로 엉덩이를 닦아주는데 남편은 서툴러서 항상 제가 닦아요. 그러던 어느 주말 관리사무소에서 엘리베이터 공사 동의서 사인 받으러 오셨는데 그때 마침 양이가 또 설사를 했는지 남편이 방에서 여보! 또 설사했어! 하길래 그래 내가 닦아줄게 기다려 했죠. 그리고는 사인을 마저 하려는데 관리실 아주머니가 아유 설사하고 닦아주기까지 해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고양이나 양이라는 주어를 빼고 말을 하니까 당연히 남편이 설사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근데 또 저는 그때까지 그렇게 오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 그 중성화 수술했는데 정관수술! 그 수술 부위에 물 닿을까 봐 제가 닦아주고 있어요. 남편은 안 꼼꼼해서 라고 해버렸죠. 어머. 아니 그걸 왜 했어? 중성화. 아기도 아직 없는데
전 또 고양이 얘기를 고양이가 아기를 안 갖느냐는 말인 줄 알고 아니 수술하는 게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요즘은 다 하는 추세예요. 아, 요즘... 어떡하죠? 예? 그 아주머니 요즘 추세라는 말만 듣고 남편분 시키시는 거 아니겠죠? 아~ 아직까지도 아주머니는 그걸 그렇게 알고 간 거 아니에요? 아주머니 알고 그렇게 알고 가셨어요 그렇게. 아하. 자 익명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제목 정의의 할아버지. 아 여자분이네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앞에 서 있는 남학생이 감기라도 걸렸는지 계속 기침을 하더라고요. 다 좋은데 너무 입도 안 가리고 그냥 휴대폰만 하면서 대놓고 콜록콜록 하더라고요. 그때 그 앞에 앉아 계시던 어르신이 한마디 하셨어요. 이봐 학생 감기인가? 왜요? 여기 바로에 버릇 없는 이라고 써있어. 정확히 진짜, 느껴졌어요. 진짜 부드럽다. 버릇이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화가 나셨는지 목소리가 높아졌죠. 기침하는데 예절을 못 배웠어? 사람 많은 데서 기침을 하려거든 가리고 하든지 마스크를 쓰든지. 그래도 학생이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자 학생이 기침을 해서 그 침이 튀겨서 너무 좋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좀 조심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손으로 가리든가 마스크를 쓰고 사연을 읽어주세요. 마스크를 쓰시든가. 연예인이 마스크를 쓰든가. 왜요? 마스크가 어디까지 했더라? 학생이. 학생이 기침을 해서 그 침이 튀겨서 여기 사람들 다 감기 걸리면 책임질 거야 하시는데 갑자기 아 이건 너무 어려운데 연기가 책임질 거야 책임질 거야 좋다. 갑자기 사례가 되신 거예요. 네. 흥분하시다가 침을 잘못 삼키신 것 같았어요. 이건 어려운 연기예요. 계속 여련 기침 아니야 기침이 이거 이건 사례 침이 잘못 할아버지는 눈물 콧물을 다 흘려가면서 기침을 내드시면서도 계속 이건 기침이 계속 아닌 거야. 아니야. 감기가 아니야. 이건 기침이 아니야. 버스 안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 가운데 그 버릇없는 학생은 내렸고 할아버지 기침도 멎었어요. 애 혼내키다가 내가 객사할 뻔했네. 할아버지 그래도 멋있으셨습니다. 이런 어른이 많으면 좋겠어요. 제목은 동해안 산불. 2000년에 있었던 동해안 대형 산불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저는 산불의 시작점이었던 강원도 고성의 GOP 철책 경비구역에서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낮에는 산불 진화, 밤에는 불길이 생활관이나 유류창고, 탄약고, 취사장과 같은 중요 시설로 번지는 걸 감시하는 관측 업무를 담당했었죠.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선임병인 김열홍 상병과 이름 되게 다 김열홍? 열홍 산속에서 감시 업무를 하는데 강한 바람 탓에 연기가 계속해서 날아와 눈은 맵고 또 너무 추웠습니다. 이제 본인 이름은 익명으로 하고 김열홍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몇 명이 될까요? 김열홍 씨는 네. 선임병인 김열홍 상병과 한 분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김열홍 씨보다 후임자인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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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연도도 2000년이라 그래서 나이도 가늠이 돼요. 근무 연도가 나왔어요. 네. 네. 눈은 맵고 또 너무 추웠습니다. 그러다 둘이 동시에 하나의 구덩이를 발견했어요. 깊이가 사람의 허리 정도여서 어느 정도의 바람 연기를 피할 수 있을 것만 같았죠. 솔직히 저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선임은 김열홍 선임은
마, 이 둘이 들어가기 좁디. 네 여기서 기다려라. 솔직히 얄미웠습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 그런데 이거 와이라노. 이거 와이라노 이거. 이거 뭐고 이거? 주저 없이 구덩이에 들어간 손님이 갑자기 몸이 기우뚱하더니 다리가 하염없이 아래로 아래로 마치 무슨 싱크홀에 빠진 것처럼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아, 이거 뭐야? 거기다 갑자기 어디선가 풍겨주는 냄새. 아! 이게 뭐고? 안내 좀 다 잡아둬. 저는 지독한 냄새를 참아내며 손님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렸습니다. 아. 그리고 그제서야 그 구덩이의 실체를 알게 됐죠. 그것은 똥밭이었습니다. 부대가 워낙 오지여서 인분 수거 차량이 오지 못해 거기다가 산속에 구덩이를 파서 인분을 비고 메우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했는데 작업 중 산불이 발생하여 완전 매립을 못한 인분 구덩이에 김열홍 선임이 빠진 겁니다. 똥똥에 빠진 김열홍. 인분 구덩이에 김열홍 선임이 빠진 겁니다. 솔직히 좀 꼬셨습니다. 참고로 김열홍 선임은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저만 익명 처리해 주시고 인분 구덩이에 빠진 부산 남자 부산 남자 지역까지 나왔어요. 2000년도에 군생활을 하신 상병 김열홍 씨는 부산에 사는 남자 김열홍 씨는 꼭 공개해 주세요. 야, 많이 좁혀지네요. 2000년대 군대 상병으로 있었고 예, 인분 구덩이에 빠졌던 김열홍 상병. 네. 40대 초중반의 김열홍 씨입니다. 부산 사시고요. 야, 좁혀집니다. 예, 한의원에서라는 제목으로 최지영 씨가 보내셨습니다. 맘카페에 한 의원 추천글이 올라왔더라고요. 한의사 쌤이 좀 이상한데 침 효과는 뛰어남. 이렇게 적혀 있었죠. 뭐 효과는 뛰어나다니까 한번 가봤어요. 한의사 쌤이 침을 좀 잘 맞는 스타일이에요? 하시길래 네, 뭐 잘 맞는 편이에요. 하니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엄지와 검지 사이에 침을 딱 놓으시더라고요. 못 맞는 편이구만. 못 맞는 편이구만 뭘. 걸렸다. 거짓말은. 뭐야 이게. 헐. 이게 뭐야. 근데 정말 침 효과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2주 후에 다시 갔죠. 한의사 쌤이 또 물으시더라고요. 침을 잘 맞는 편이신가요? 그래서 전 이번엔 아니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침을 하나도 안 아프게 놔주시는 거예요. 와, 하나도 안 아프네요. 제가 이러니까 다시 또 침을 딱 세게 놓는 쌤. 아! 안 아프길 거짓말을. 장난꾸러기. 진짜 이상하다. 장난꾸러기. 확실히 이상한 의사 쌤이었어요. 와. 야. 침을 좀 잘 맞는 스타일. 네, 자 ESL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이 무한한 직원 사랑. 제가 어릴 적 저희 엄마가 보험회사를 다니셨는데 그 당시 계약자분이 들려주신 이야기라고 해요. 우리 엄마도 옛날에 보험회사 다니셨죠. 엄마 보고 싶어. 그분은 회사에서 꽤 직급이 높으셨는데 팀이 성과를 내서 보너스도 두둑하게 받게 되어 기분 좋게 회식을 했답니다. 2차, 3차까지 달렸고 모두가 얼큰하게 취한 상태. 오늘 즐거웠고. 야, 다들 택시 타고 들어가자. 어? 저 여기 택시비. 택시비 받아. 와, 팀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직원들 한 명 한 명 일일이 택시비를 손에 쥐어주시고 택시도 한 대씩 다 잡아서 직접 문까지 열어주면서 무사히 태워보냈죠. 그리고 뿌듯한 마음을 안고 본인도 택시를 타고 집에 가셨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 아이고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소란스런 소리에 눈을 떠봤더니 어라? 청소부 아저씨? 그럼 여긴 어디지? 어라? 공중전화? 분명히 택시 타고 집에 갔다고 생각했는데 일어나 보니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자고 있던 거였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주섬주섬 공중전화 박스 문을 열고 나오는데 이럴 수가! 분명 택시 태워서 집에 보낸 직원들이 일렬로 늘어선 공중전화 박스 안에 하나씩 박스 옛날에 박스 이렇게 쫙 있었잖아요. 공중전화 한 명씩 다 들어가야 돼. 한 명씩 야 너도 두고 너는 이호실로 들어가. 나 내가 송문지마의 사야 내가 연장자니까 각각 한 명씩 들어가서 자고 있더래요. 그 시절엔 휴대폰도 나오기 전이라 시내엔 공중전화 박스가 일렬로 쭉 설치된 곳이 많았거든요. 당시 엄마한테 이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아, 저는 그렇게 술 만취하신 분들이 겨울에 막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안에 들어가시던 분이 익명으로 보내신 사연인데요. 자,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10만 원이요?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제 건너편 옆쪽에 중년 아주머니 한 분이 전화를 하고 계셨죠. 아주머니는 두 개의 자리를 모두 혼자서 차지한 채 큰 소리로 이것도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딸! 어 왜? 따님은 뭔가 귀찮아 보였어요. 엄마야! 와라 왜? 어 엄마 집에 도시가스 검침했거든? 근데 왜? 아 근데 아무 이상이 없다네? 아무 이상 없는데 왜 저랬냐고! 이쯤 되니 아주머니도 슬슬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이놈의 이 집이야! 그럼 도시가스 터져서 돼져야 전화 아니야? 맞는 말씀이십니다. 아주머니 아주 잘하셨어요. 크크크크크크. 맞는 말인데 너무 재밌다. 도시가스 터져서 그냥 돼지면 내가 전화 아니야? 아 제목은 알프레도입니다. 알프레도. 김준선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여성분이세요. 저희 남편에게 몹쓸 치질이 생겼어요. 아이고야. 이게 상태가 좋으면 들어가기도 해서 수술을 안 하고 그냥 달고 다녔는데 같이 지내다 보니 정이 든 건지 달고 다닌다. 어느 날 남편이 자기 치질을 알프레도라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어, 가만 있어 알프레도. 들어가야 돼. 그래서 종종 어 여보 요즘 알프레도 상태는 어때? 어 잠잠해. 이런 대화를 나누곤 하죠. 그러다 하루는 남편이 출장을 갔는데 회사에서 남편이랑 통화하다가 어 여보 알프레도는 괜찮아? 뭐 나대진 않고? 어, 이렇게 알프레도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끊었거든요. 근데 이걸 들은 후배가 어 선배 알프레도가 누구예요? 하길래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서 알프레도? 우리 집 개. 이러고 말았어요. 어, 재밌어진다. 재밌어진다. 그리고 한 1년 지났나 회식이 끝나고 후배가 저를 집까지 바래줬는데 갑자기 후배가 어 저기 선배 그 집에 온 김에 나 알프레도 보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알프레도를 개라고 거짓말한 걸 까맣게 잊고 있었던 저는 그 말에 너무 놀랐죠. 네가 우리 알프레도를 어떻게 알아? 아니 선배가 저는 얘기했었잖아요. 내가? 알프레도를? 네.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나 진짜 보고 싶은데. 정말 이상한 아이 같았어요. 남의 집 남편 치질을 왜 보고 싶었냐고요. 알프레도. 아 근데 그러면 저기 프라이버시도 있고 남편이 그거는 곤란해할 것 같은데. 이 말에 실망한 후배는 아쉬운 얼굴로 이 한마디를 남기며 떠났어요. 어 그럼 선배 나중에 사진이라도 꼭 보여주세요. 다행히 집에 들어가면서 제가 개라고 했던 게 생각났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생각나서 다행이네요. 아 뭐 한마디가 더 있네요.
아 맞다. 전 요즘 캐서린을 달고 다녀요. 찾아오셨네. 아, 찾아오... 친구가 생겼네요. 친구가 생겼네요. 익명으로 보내셨고요. 제목은 아침에 눈을 뜨면 입니다. 저희 누나 얘기를 좀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독립을 하고 남자친구가 생긴 누나. 하루는 둘이 데이트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 그만 남자친구가 뻗고 말았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누나는 할 수 없이 남친을 택시에 태워 자기 원룸으로 데려갔습니다. 허허, 과감한데. 인사불성이던 누나 남친은 그대로 잠이 들었고 어허. 다음날 아침 누나는 출근 준비를 하느라 씻고 드라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소리에 남친이 깼나 봅니다. 깼어? 속은 좀 괜찮아? 남친에게 다가간 누나. 누나 남친은 가만히 누워 눈만 말똥말똥 누나를 응시하는데 뭐야 괜찮냐니까? 그제서야 다소곳이 상체를 일으키며 지연이 참고로 누나 남친 누나 이름이 지연이고요. 맞네. 지연이 어머님이 여기는 어떻게?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 아, 누나의 야, 어머니라고 확실한 거 아니야 누나의 적나라한 생얼을 처음 본 누나의 남친은 아무리 생각해도 누나는 아닐 거라고 확신했고 그렇다면 어머님뿐일 거라고 생각한 거죠. 언니도 아니고 네. 이모도 아니고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지는 줄 알았지만 누나의 생얼까지 사랑했던 누나의 남친은 저의 매형이 되었답니다. 와. 와, 대박이다. 순간에 확신을 한 거 아니야. 이건 분명히 지연이가 아니야. 자, 주종혁 씨의 사연입니다. 종혁 씨. 분당에 거주 중인 40대 아저씨입니다. 분당에 5년 전쯤 큰맘 먹고 살던 집을 대대적으로 인테리어했습니다. 비용이 꽤나 들었기에 정수기와 비데 정도는 업체에 안 맡기고 저 스스로 설치하기로 했죠. 정수기하고 비데를요? 왜요? 불안한데. 불안하죠. 그래요? 어렵나 이거? 설치 기사가 있으니까. 이게 배관 때문에. 배관 때문에. 잘못 설치하면 또 우리 세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인터넷 쇼핑몰에서 셀프 설치가 가능한 정수기와 비데를 구입했고 이런저런 시행착오 끝에 무사히 설치를 마쳤습니다. 뿌듯한 마음에 인증샷을 찍었고 쇼핑몰에 리뷰를 남기기로 했죠. 그러면 포인트를 더 얻을 수 있었거든요. 정수기 구매 사이트에는 이렇게 댓글을 남긴 거야. 설치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설치 후 호스에서 나오는 물 한 잔을 마시니 모든 피로가 싹 달아났습니다. 라면 끓여 먹을 때도 좋을 듯해요. 라고 남겼고 비데에는 수도와 연결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 가족 응꼬를 깔끔하게 씻을 수 있겠습니다. 물살도 세서 강하게 쏴주네요. 라고 리뷰를 남겼습니다. 근데 며칠 후 아내가 여보 미쳤어? 이러면서 아내가 제게 휴대폰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 제가 글쎄 비데 리뷰에다가 설치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설치 후 호스에서 나오는 물 한 잔을 마시니 모든 피로가 싹 달아났습니다. 라면 끓여 먹을 때도 좋을 것 같아요. 비데에다가 비데로 라고 올린 겁니다. 오, 나이스. 더 대박인 건 판매자분이 거기다가 친절하게 답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오. 이렇게 쓰시는 분은 저희도 처음 봤지만 이 정도로 저희 제품이 깔끔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라면 끓여 먹을 정도니까. 라면 이렇게 달았대요. 그렇다면 정수기 리뷰도 반대로 달았을 텐데 확인해보니 맞네요. 정수기 판매 페이지에다가 이제 우리 가족 응꼬를 깔끔하게 씻을 수 있겠습니다. 정수기 라고 써놨어요. 정수기 물로. 여기도 판매자분이 답글을 남기셨습니다. 정수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네요. 음용 이외에도 다른 활용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내는 빨리 지우라고 난리쳤지만 전 지우면 리뷰 포인트가 회수된다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때 산 정수기와 비데는 아직까지 잘 쓰고 있어요. 리뷰를 반대로 달아서 벌어진 일이네.
제목은 번역기가 있었다면. 번역기가 있었다면. 글쓴이 익명이십니다. 때는 2001년 대학 가면 남자친구 생긴다고 해서 같이 워터파크 가려고 빡세게 알바를 했는데 남친이 안 생겼다. 10만 원 여기까지 10만 원. 빡세게 알바를. 와 워터파크 가려고 그랬는데 기승전결이 그리고 못 갔어. 그리고 갑자기 반말이네. 여행을 갔다. 아 그냥 일기 형식으로 쓰셨어요. 다채요 다채. 모아둔 알바비로 혼자 그렇게 도쿄로 여행을 갔다. 할 줄 아는 일본어는 스미마셍 비루 구다사이. 맥주 주세요. 이쿠라 데스까? 얼마입니까? 도착한 그날 저녁 뭘 잘못 먹은 건지 폭풍설사를 시작했다. 동고의 감각을 잃어갈 때쯤 이대로 놔두면 죽을 것 같아서 드럭스토어에 갔다. 잘생긴 일본인 알바생에게 설사 지사제 주세요라고 하고 싶지만 아는 단어는 스미마셍 비루구다사이 이코라 데스까? 그래서 일단 스미마셍 하고 불러세운 다음 마임을 시작했다. 야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손으로 변기 모양을 그리면서 바지 내리는 신우라며 슉슉 오케이. 그리고는 설사 표현을 해야지 이제. 그리고는 갑자기 아 비트박스라는 거야 갑자기. 알바생은 이해를 못한 듯 그냥 바라볼 뿐이었다. 그걸 이해를 못한다고? 그래서 난 다시 한번 똥똥 찌익 찌익 찌익은 없었잖아요 여기서. 아니 설사를 표현해야 되잖아. 내 입에서 똥이 나오지 싶을까 정도로 리얼하게 설사 소리를 내자 그제야 알바생이 아 그제야 말을 했다. 아유 설사약 찾으세요? 아이고 알바. 아 한국인이세요? 설사약을 찾으러 가는 그의 어깨가 심하게 흔들린다. 아우 씨 처음부터 한국말로 물어볼까. 얼마나 안쓰러웠을까 그지? 아유. 아. 후배는 뭐, 어? 뭐지? 뭐. 알면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확고한 신념이라는 제목으로 정태연 씨께서 보내셨습니다. 아 이곳은 전라도 광주고요. 저희 친정엄마는 매사에 신념이 확고한 분이시죠. 하루는 6살 딸아이가 할머니 치킨 먹고 싶어요. 치킨! 치킨! 하고 조르더라고요. 전라도 분이신가 친정어머니 할머니가? 왔다! 아가는 그딴 거 먹는 거 아니야? 안 돼요! 으이! 왜요? 치킨 말해요. 맛있다고요. 치킨 사주세요. 아가는 그런 것을 먹으면 못 쓴다게? 정 먹으려면 어? 차라리 통닭을 먹어. 에? 아니 치킨이 통닭 아닌가요? 엄마는 바로 광주에서 제일 유명한 양동 통닭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따 여기 후라이드 통닭 한 마리 갖다 주시오. 아가가 먹으려니까 어? 잘 튀겨주시오. 맛있더라고요. 엄마 치킨하고 통닭하고 무엇이 다르대? 아야 치킨은 인스턴트 식품이고 통닭은 기름에 튀긴 것이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희 엄마는 지금 퇴직하셨지만 30년 넘게 고등학교 영양사로 근무하셨어요. 완전 와 대박. 야 영양사로 근무하셨는데 통닭과 치킨의 사이. 치과에서라는 사연입니다. 박지영님께서 보내주셨고요. 파운글입니다. 얼마 전 치과에서 교정기 뺐어요.
앞니 돌출형에 쌍덧니까지 있어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아이고 오래 걸렸네. 자 이제 교정기 다 제거했고 표면도 다 갈았고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잠시만 아 하고 계세요. 원장님이 입안을 이리저리 관찰하시는데 제가 몰래 앞니를 혀로 한번 핥아봤어요. 늘 교정기가 울퉁불퉁 걸려있던 곳이었는데 어 진짜 맨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혀로 핥고 있었는데 지금 나 한 번씩 했죠? 저기 환자분 그거는 제 손입니다. 원장님 하고 있는데 원장님 손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장님 손이 부드러웠나 봐요. 야 진짜 자 기사가 났다고요? 결혼 8년 차 주부입니다. 결혼이 이런 건가요? 진짜 남편이랑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로또네요. 로또. 그렇지.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지. 성격도 안 맞고 식성도 안 맞고 생활 패턴도 안 맞고 아이고. 가치관도 안 맞고. 연애 때는 어땠을까? 누가 맞춰줬나? 그래서 이게 보통 연애 때는 목적이 있으니까 맞춰주죠. 다 숨기죠. 네.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못 마시는 술도 마시고 아하.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 현섭 씨랑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래서 이혼하려고요. 어머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묵묵히 듣기만 하셨어요. 답답한 전 더욱더 큰 소리로 울면서 소리쳤어요. 저 이혼할 거라고요. 이혼 현섭 씨랑 끝낼 거예요. 헤어진다고요. 그러자 수학이 넘어에서 시어머님이 나지막하게 말씀하셨어요. 부럽구나. 왜? 부럽구나. 부럽구나. 나도 현섭이 처놈이랑 끝장을 내고 싶어도 나는 친엄마라서 안 돼. 처놈이랑 헤어질 수 있는 네가 부럽다. 그 말에 저는 웃음이 터져버렸고 어머님도 웃음이 터져버리셨고 그래서 여태 이혼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현명하시네. 현명하시군요. 웃음으로 고맙다 이런 자식이랑 살아줘서 이런 얘기잖아요. 에러.